얘가 아픈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처에 약을 발라주려고 하거든요. 그 백전병이 심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으면 잡아서 면봉으로 이제 우라메디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 안연고를 발라도 낫는데 안연고 바르고 나서는 죽더라고요. 우라메디 가장 좋았어요. 바세린도 괜찮은데 우라메디가 조금 더 괜찮은데 가격이 비싸요.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우라메디 연고죠. 5,000원씩이나 하는데 너무 비싸요. 한 2,000원, 3,000원 정도 하면 충분할 텐데 왜 5,000원에 파는지, 그쵸? 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다고, 그쵸?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면봉이 있어야 돼요. 면봉이 얘들아. 면봉으로 이제 미리 발라놓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손에는 이물질이 있잖아요. 손에 저희 눈에 안 보이는 이물질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발라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놓는 게 좋고 바쁘다 보면 이제 이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니까 미리미리 해놓고, 그쵸? 여유분으로 두개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만약에 백전병이 있으면 이걸로 이제 이렇게 닦아주면 되는데 너무 세게 닦아주지 말고 거의 그 뭐지? 먼지를 털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살짝살짝 찍어주는 느낌. 이걸로 닦아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한번 해주면 되죠. 근데 이걸 지금 아픈 상태라서 닦을 필요 없고 과산소도 해주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통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물기를 닦고 이건 휴지죠? 휴지에다가 딱 해줘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뭐가 묻었어요? 얘가 어디가 아프냐면 이쪽이 아파요. 잘 먹어서 배가 뚱뚱하죠? 에코. 이쪽 위에 쪽이 아파요. 여기 위에가 이렇게 하얗게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왕창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는데 발라주고 배 아래 부분이 이렇게 아파요. 골맞죠? 그러면 배 아래도 발라주고 이 우라메디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잘 닦인다고 할까? 그래서 잘 닦이니까 잘 발라주고 지금 이렇게 발랐는데도 비닐이 원래 아팠던 애들이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살짝 해서 이제 쇼크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었어요. 지금 그 새우가 누군가 뜯어먹은 자리에 염증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꼬리 부분 위에 부분 꼬리 위에 부분과 배 있잖아요. 그배 부분이 상해서 거기다 발라주었죠. 잘 살면 좋겠네요. 이렇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닦여요. 이게 이제 한 하루 정도 가거든요. 그 정도에 낫는 거죠. 저렇게 쪼아 먹는 미친 애가 있는데 저런 애들은 이제 건강해지겠죠? 아무튼 건강하길 바라고 좀 그러네요. 약하면 새끼들도 공격을 해요. 먹이를 좀 줘야겠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 발라주는 영상이죠? 이상입니다.